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는 부산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노동건, 안상진, 조정훈, 김정훈, 최준호, 박청호, 박재현, 김송, 권용현, 하지훈 선수가 출격을 하겠습니다. 구단입니다. 윤균상 감독의 선택입니다. 이선일 골키퍼, 박진포, 김기수, 오민석, 민운기, 구종욱, 최진수, 노상민, 조예찬, 이영경, 김은옥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양 팀의 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이 홈팀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편이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신영준이 공을 받고 있습니다. 접어놓고 가운데를 받는데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찔러서 네! 득점! 아직 살아있습니다. 키퍼 펀치! 지금은 연달아 이제 부산의 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선일 골키퍼가 선방을 한 두 차례 정도 보여주면서 일단은 네, 스코어가 0-0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몸을 날렸던 이선일 골키퍼의 활약으로 일단 0-0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한 슛이었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게 공격수가 공을 향해서 달려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선희 골키퍼 입장에서도 조금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김소웅 선수도 굉장히 저 선수가 슈팅이 또 장점이에요. 그렇죠. 이영경! 네. 김소웅 선수 슈팅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영경 선수가 또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이영경 선수가 머리로 떨궈놓고 다른 선수에게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대 상황이 나왔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좋은 또 슈팅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길게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롱스루인 지금 이영경인데요. 네, 머리에 맞췄고요. 뒤쪽 슈팅! 박청유 키퍼가 잡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울산시민축구단의 28라운드 경기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 팀 모두 조금 탄색전에 무게를 많이 실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이런 응원 열정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대단한 서포터즈들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 양 팀. 과연 어떤 팀이 더 그 기운을 받게 될까요? 양 팀의 후반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골을 포함해서 그 라인을 탔던 선수들이 울산 시민에 많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좋은 터치!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을 넣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네, 김소웅 선수가 이렇게 또 한 건 해줍니다. 김소웅이 선제 득점을 기록하면서 후반전 이른 시간 홈팀이 앞서갑니다. 네, 김소웅 선수는 제가 전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 선수가 슈팅이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몸을 완전히 꺾으면서 골문 구석으로 또 오른발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김소웅의 깔끔한 득점 벤치와도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린 선수 김소웅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네. 네. 한 번에 갔습니다. 자, 아직 있는데요. 넘어졌습니다. 네, 주심의 판단은 페널티킥이래요. 네. 상대는 이선일 골키퍼. 심호흡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신영준 13번째 득점! 네, 감사합니다. 신영준 선수 이렇게 네, K3리그 현재 지금 득점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서동현과 함께 이제 득점 1위로 올라가게 된 신영준. 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진 세리머니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신영준 선수 오늘 이 관중들의 지금 환호까지 또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모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아, 울산의 기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골이! 키퍼 정면으로 넣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부산은 이미 두 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은옥 왼쪽으로 내줍니다. 구종욱 네, 완전 골입니다. 울산 시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영경이 따라가는 득점. 네, 지금 전반전부터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이영경 선수가 네, 후반전에 결국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쓰리톱으로 나오게 된 김은옥, 구종욱, 이영경까지 세 명의 선수들이 합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공간 터치를 시도해봤는데요.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이민우 공 잡고 자, 두 명 네, 사이 뚫어냅니다. 이민우 계속 갑니다. 왼쪽 네, 편향 열려있어요. 신영준! 네! 살짝 벗어납니다. 네, 지금 골문 옆으로 살짝 빗나갔는데 네, 지금 입모양으로 굉장히 아쉽다는
또 그런 표시를 했는데 네. 만약에 넣었으면은 단독 득점 1위로 올라서는 거잖아요. 아 정말 입모양이 네. 많이 아쉬워 보였습니다. 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신영주 선수 그렇죠. 입장에서는 저 완전 열렸었거든요. 네 다리 사이를 노렸던 슛이었습니다. 입니다. 박진포 중거리 갑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이어졌는데 네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네 반칙 아닙니다. 자 박백은 자신있게 왼발. 네 지금은 사실 수비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슈팅 타이밍을 잘 보긴 했거든요. 네 그냥 좋은 슈팅이었는데 이게 골문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지금 울산은 보니까 전반전에 비해서 롱킥을 훨씬 더 많이 차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신감 있게 치고 가면서 반대편 네? 헤러 전지혁 아하! 다시 박청효 키퍼에게 안겼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연계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네. 네 이쪽 크로스가 머리로 떨어뜨려줬고 여기서 다이빙 헤더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를 또 박청효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네요. 센터라인 부근에서 띄워줍니다.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골이 들어갑니다! 울산 시민 동점골! 오민석이 기록합니다! 네 지금은 와 이게 지금 굉장히 전반전에 골이 안 들어가다 후반전에 지금 엄청난 승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에, 이영경 선수가 또 머리로 떨어뜨려줬네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울산 시민 포기하지 않았고 후반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력 원점. 네, 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부산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우. 자. 네. 잠깐만. 들어갔습니다. 신영준의 극적인 득점. 네, 신영준 선수 득점왕에 대한 욕심을 또 이렇게 경기 막판에 와 이걸 또 골로 연결시키네요. 부산 교통공사에게는 승점 석점을 본인에게는 단독 득점 1위를 알리게 되는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칭 스태프들까지 다 나왔거든요. 신영준 선수가 저 슈팅을 굉장히 잘해요. 이 몸을 꺾어서 차는 슈팅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잘 따라왔고 잘 싸워줬는데 막판에 신영준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부산의 3대2 승리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